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초될 위기에 놓인 서산공항에 이어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 생태를 주제로 한 해양정원 사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로림만의 시장 가치를 놓고 대국민 설문조사까지 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물범 가족이 바다와 모래톱으로 가며 평화롭게 나들이를 합니다. 대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선 수많은 생명이 잉태하고 하루를 또 보냅니다. 갯벌에 아침을 깨우는 경운기 행렬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순식간에 3,500만 뷰를 찍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정된 해양생물보호구역 서해 가로림만의 오늘입니다. 바다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생태관광과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입니다.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고 설계비 21억 원도 예타 통과를 전제로 국가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남도와 서산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업 성격상 경제성 면에서 절대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충남 서부의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하늘문이 열릴 걸로 관측되던 서산공항이 예타에서 탈락하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SOC 사업도 경제성에서 밀리는 마당에 환경과 생태, 교육이 주제인 해양정원은 더욱 나쁜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로림만뿐 아니라 예타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사업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가로림만은 자연적인 생태 관광명소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SOC 사업처럼 경제성 논리로 따지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과정에 또 다른 암초도 만났습니다. 기재부가 CVM, 즉 가상가치 측정법이라는 걸 시행하겠다고 나섰는데 쉽게 말해 가로림만의 시장성을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충청도 작은 해안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리 없는 상황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든 건 자명한 일.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검증 방식보다는 예타 면제 같은 예외 수단을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환경과 관련되는 것들은 여론조사를 하거나 또 뭐 PC를 측정해서 예타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 면제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건 오는 9월. 가로림만 사업이 서산공항에 이어 또다시 좌초되는 건 아닌지 충청권이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청주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인근 충남도와 세종시도 긴급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안시와 세종시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재류와 축산 차량 등에 대해 13일 0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청주 발생 농장에서 7km 떨어진 천안을 비롯해 역학관계가 있는 아산, 공주, 논산, 부여, 청양, 예산 농장들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세종과 천안의 우재류 24만여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세종은 지난 2015년, 충남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이번에 안전지대가 깨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논산시의회가 시가 제출한 전통시장 지원 등 추경 예산안 90억 원을 불필요하다며 삭감해 현안 사업에 차질을 줬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시의원들이 관광성 해외 연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논산시의원 6명은 5천만 원을 들여 선진 국가의 주요 정책과 도시 기반 시설을 벤치마킹한다며 지난 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말레이시아가 선진지냐며 관광지 방문을 대거 포함시켜 연수를 빌미로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라 취소가 어려워 부득이 연수를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세종시의 한 소방관이 체력 검정 도중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미 무릎을 다쳐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무리하게 체력 검정을 해서 큰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체력 검정 방식이 부상자들만 양산하고 직무 능력과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세종의 한 체육관에서 실시된 소방관 체력 검정엔 사흘에 걸쳐 조치원 소방서 소속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체력 검정에서 40대 직원 A씨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다 무릎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A씨는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 중입니다. 소방노조 측은 A씨가 무릎 통증으로 진단서를 제출해 불참하기로 했었지만 소방서가 A씨를 불참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체력 검정 현장에 오도록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밤샘 근무나 위험한 현장에서 다친 직원들도 열외 없이 참석하게 하는 분위기도 지적했습니다. 원래는 체력검정위원회를 통해서 진단서를 제출한 분들은 열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강제적으로 독려한 행정행위죠. 이에 대해 조치원 소방서 측은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검정인 만큼 여러 종목 중 일부라도 참여하도록 독려한 것이고 희망자에 한해 실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체력 검정이 강한 체력을 위해 필요하단 목소리도 크지만 해외에선 부상 등의 위험으로 실시하지 않는 윗몸 일으키기 등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검정 종목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소방 공무원들의 체력 검증이 직원들을 다치게 할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체력 검정으로 인한 소방 공무원의 부상은 지난 2014년 0건에서 2017년 21건으로 늘었고 체력 단련에 의한 부상까지 합하면 한 해 100명 넘는 소방 공무원이 체력 검정 혹은 단련 중 다치고 있습니다. 3년 전 소방청이 실시한 체력 검정 개선 연구에선 유연성과 윗몸 일으키기 등의 종목들이 실제 소방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버피 테스트와 장비 옮기기 등의 개선안을 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도와 예산군,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가 최근 국가산단 공모에서 탈락한 예산 삽교읍 일원을 농업에 생명공학을 응용한 그린바이오 단지로 키우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 농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그린바이오 집적단지의 유치와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삽교 165만 제곱미터에 2028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단지, 6차 산업화 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도 도전했습니다. 김태현 충남지사가 현대제철과 삼성디스플레이 등 도내 13개 대기업 대표들을 만나 지역 인재의 우선 채용과 탄소 중립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2위 규모의 생산 기반을 갖고 있지만 지역 대학 졸업자의 도내 취업률은 20.2%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대표들에게 충남형 계약학과 운영 등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의 탄소 중립 정책에 동참을 제안했고 대기업 대표들은 지역 인재 채용과 탄소 저감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은 유성 온천문화축제가 내일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온천수 물총 대첩 등 코로나로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체험 프로그램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노동현 기자가 축제 현장을 미리 소개합니다. 높이 8m, 폭 12m에 달하는 대형 워터게이트를 중심으로 시원한 물줄기와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물총 싸움을 하다 보면 한낮의 더위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Enjoyment and to release the stress of the studies. So I enjoyed a lot and definitely I will like to join again on weekend with my friends.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부활한 온천수 물총 대첩을 비롯해 2023 유성온천 문화축제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즐기는 조격 체험 등 기존 인기 체험을 비롯해 올해는 온천수를 주제로 한 쌍방향 미디어 아트 공간 등 이색적인 볼거리들이 대폭 추가됐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연계한 푸짐한 혜택들도 눈길을 끕니다. 축제 기간 유성 지역 숙박업소에 머무는 관광객들에게는 1박당 5만 원의 할인 쿠폰이 제공되고 축제장 방문객들에게는 성심당 10% 할인권과 신세계 아쿠아리움 30%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집안에 있기 아까운 이 날씨에 많이 참여했어서 마음껏 즐기시고
또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2023 유성 온천문화축제는 내일 저녁 계룡 스파텔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펼쳐집니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3시부터 펼쳐지는 거리 퍼레이드에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과학을 주제로 한 볼거리들이 선보이고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온천수 물총대첩은 주말인 13일과 14일 이틀간 펼쳐집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경북 포항에서 대전 유성까지 승객을 태우고 이동했지만 요금을 받지 못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쯤 포항 영일대 수욕장에서 택시에 탑승한 여자 승객 2명은 3시간 10분에 걸쳐 대전 유성구 원내동까지 이동했지만 카드 잔액이 부족해 계좌로 택시 요금 28만 원을 송금해준다며 내린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전시 의사회와 대전 충남 간호조무사회가 간호법과 의료면허 취소법을 발의한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직종을 말살하는 악법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미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대전 지역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 개원이 100여 명가량이 오후 4시까지 단축 진료를 하며 부분 파업에 참여했지만 대형 병원은 포함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대전에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1년 만에 이용자가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빵과 솜사탕을 쌓아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 컵케이크를 만듭니다.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거점 온돌방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책을 읽는 등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푸드테라피도 하고 그림책 수업도 하고 종이접기 같은 것도 해요. 재밌어요. 거점 온돌방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이나 마을회관 등에 자발적으로 구성한 돌봄 공동체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거점 온돌방인 공간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또 우리 건강 취약계층의 틈새 돌봄까지도 가능한 곳입니다. 대전 지역 총 15곳에 마련된 거점 온돌방은 상시로 운영돼 아이들과 부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간다던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을 이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선생님들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어디 이제 일을 볼 수 있어서. 2년 전 시작한 거점 온돌방 사업은 지난해 2만 4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1년 만에 이용자가 4배 가까이 늘며 지역 돌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거점 온돌방에서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양한 문화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더 많이 됐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친구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 대전시는 거점 온돌방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내실을 갖춘 뒤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세종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시장은 여전히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대전 1개 단지, 충남 3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에 나섰으나 서산의 한 단지의 경우 최저 0.04:1의 청약률을 보이는 등 4개 단지 모두 미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지역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산 유일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가 기름값이 없다며 서산시의 경유값 지원이 없으면 조만간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산시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지원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업체 경영진이 방만 경영을 해오다 결국 기름값조차 감당하지 못했다며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기사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또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즉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확보 가능한 모든 차량을 동원하는 등 대체수단도 강구해놓고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만큼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어제 저녁 수원FC와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대전은 전반 15분 마사가 강한 전방 압박으로 골키퍼에게서 볼을 빼앗은 뒤 선제골을 집어넣고 후반 11분 전병관의 연속골로 한 골에 그친 수원FC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이로써 6승 3무 3패 승점 21점을 획득한 대전은 포항을 밀어내고 K리그 1 3위로 올라섰습니다. 대전지법 최리지 판사는 지난해 9월 오전 6시쯤 대전 서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리어카를 끌고 차로를 횡단하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안 서부경찰서는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며 자진 신고한 25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30분쯤 천안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도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자백했고 간이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했다고 진술했다며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